안녕하세요. 순대판 사냥처 동의보감 큰세상 작조 디바입니다. 오늘 저는 제법 깊은 산골을 산행 중입니다. 2020 발효식품 특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동대구 역 부근으로 전국 어디서도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나누어 하려고 하던 교육을 하루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강의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 모두는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 이러한 교육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뀔 만큼 좋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효소로 담은 것은 사실 효소가 아니고요, 독약을 담았죠. 이제는 보약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보시고 문자 남기십시오. 특강 문의합니다 라고요. 그러나 전화를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쁜 새 순을 보려고 저는 여기저기 헤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꼭 이 봄에 보고 싶어 하는 식물입니다. 자, 이 식물은 둥글레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둥글레를 옥죽 또는 황정이라고 하죠. 옥죽이란 구슬 옥자에 대나무 죽자, 즉 잎의 모습이 대나무를 닮았고 옥같이 아주 귀한 약초다 이런 뜻이고요. 황정이란 누르황자에 정기정자죠. 즉 누런 뿌리가 사람의 정기를 아주 넘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둥글레는 백합과의 열애살이 초원으로 종류는 무늬 둥글레, 맥도 둥글레, 애기 둥글레, 좀 둥글레, 제주 둥글레 등등 아주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이 둥글레를 그 종류에 따라 약효를 다르게 하지 않고요, 모두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은 5월에서 약 7월 사이에 피고요, 키는 다 자라면은 약 50cm 정도로 아주 길쭉하게 자랍니다. 열매는 다 익으면은 지름 5-6미 정도로의 까만 색으로 있고요. 봄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새순이 올라올 때는 채취해서 봄 나물로 참 맛 좋습니다. 맛은 약간 쌉싸름한 편이고요. 성질은 평하며 독은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뿌리를 늦 가을부터 3월 사이에 채취해서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하고요. 이 둥글레를 많이 드시면은, 즉 늙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 집에 어머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드셔야 할 첫 번째가 이 둥글레입니다.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에게 참 좋고요. 그리고 둥글레를 많이 드시면은 가락이 많이 빠진 분들, 즉 머리를 나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남자들의 성령을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주고요. 또는 요도염, 방광염, 또는 신우신염 이런 곳에도 참 좋은 것이 이 둥글레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둥글레를 장수식품 1호로 취급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꼭 먹어야 할 약초 중에 첫 번째가 이 둥글레입니다. 좀 많다면은 잘게 썰어 밥에도 넣어 먹고요, 또는 말려서 달아 드시기도 하고, 가루 내어 놨다가 꿀에 재워서 드시기도 좋고, 효소를 담아도 좋고, 말려서 달아 드시기도 좋고, 즉 어떤 방향으로 드시도 좋은 것이 이 둥글레입니다. 저도 사실 연로하신 제 어머님에게 언제나 이 둥글레를 많이 갖다 드립니다. 많이 드시라고요. 그런데 제 어머님이 당뇨가 약 400 넘어갔는데 지금은 160 정도에서 오르락내리하고 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둥글레 꾸준하게 드십시오. 통에 나와서 한 만원치 사와서 한두 번 먹고 효능이 있니 없니 얘기해서 안됩니다. 들고 다니며, 즉 음료수처럼 1년 내내 꾸준하게 드셔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이 둥글레에는 사포닌과 식물성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활성산소가 즉 쌓여가는 것을 예방해 주죠. 즉 노화를 예방하고요. 뼈 질환에 좋습니다. 골다공증 또는 골절,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참 좋은 것이 이 둥글레입니다. 이 둥글레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아무나도 꾸준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둥글레를 많이 드시면 즉 신선이 되죠. 노화를 억제합니다. 한마디로 늙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되도록이면은 야생에 있는 거 채취하십시오.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물 1리터에 건재 약 20g 정도를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다음에 어른하게 달여 드시고요. 밥할 때 달여서 그 물로 밥을 해도 좋고 또는 이 달인 물로 감주나 막걸리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 어떻게 먹을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먹어도 좋습니다. 이 컨셉단 약조TV의 구독자 여러분, 이 봄에 둥글레 많이 드세요. 모두 건강하십시오.